영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헤드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이십니다. 헤드필드 박사님.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악력계 아시죠? 소나기 힘을 이렇게 꽉 누르면서 재는 그러한 기계인데요. 평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남성 세 사람을 이제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꽉 잡게 했더니 평균 합을 냈더니 101파운드의 힘이 가해졌습니다. 이후에 이 헤드필드 박사님이 이 세 사람에게 계속해서 암시를 주는 겁니다. 당신은 힘이 정말 없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보다도 이 주먹을 쥐는 소나기의 힘이, 악력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가지고 그것을 주입을 시켜서 이게 하나의 믿음 체계와 같이 이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꽉 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 평균 정상적으로 했을 때 101파운드 나왔는데 이번에 했을 때는 29파운드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이 3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또 시차를 두고 또다시 암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제 보니까 굉장히 소나기 힘이 셉니다. 아주 셉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월등히 악력이 강합니다. 계속 주입시키고 또 암시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악력계를 꽉 잡도록 했더니 이번에는 142파운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142파운드, 29파운드에서 142파운드로. 그러니 가장 강할 때, 이때와 가장 약할 때 500%의 차이가 훌쩍 뛰어오르더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체계로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인 삶에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 삶의 발전 또 퇴보,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갈리더라는 그러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어떠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만 그러한 개념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차원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현실,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놀라운 차이를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11장이 소위 믿음장이 아닙니까? 믿음장.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 노아가 나오고 모세와 뭐 다윗과 또 사무엘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위대한 일을 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쫙 나열을 해놓은 다음 이 히브리서 11장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을 딱 선명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다른 것이 기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해낼 수가 있었다. 우리가 그들을 다 본삼기를 원하고 그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 삶의 놀라운 변화, 구체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모든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더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에서 거룩한 신적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오셨습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광채가 휘황한 그러한 모습, 변화산 사건이죠. 이제는 산 아래로 제자들 내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에게 마치 고양이가 쥐를 코너로 다 몰아놓듯이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완전히 궁지에 몰려있던 그러한 찰나였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계속해서 했지만 결국 쫓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때다 하면서 그들이 따라가고 있던 예수님의 권위를 막 허물어내리는 말을 계속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내뱉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걸 보니까 그 예수 거다 말짱 헛거야 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어때요? 덩치 큰 아이가 일방적으로 쥐어패고 있습니다. 쥐어받고 있습니다. 막 꿀밤 때리고 그냥 막 짓궂게 굴고 있으니 그냥 약한 애가 그냥 벽에 그냥 이렇게 몰려가지고는 막 쥐어터지고 하여튼 막 매맞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저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아빠! 하면서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빠 품에 안겨서 제가 나 때렸어요 막 그러는 것처럼 지금 서기관들에게 이 변론을 통해서 얻어 터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막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근데 탄식을 하십니다. 한숨을 콱 쏟아내세요.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지금 막 장탄식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들이나 그 모습, 이 광경을 보니까 믿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희박한 겁니다. 예수님 막 속 터지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그 길 가셔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니 속이 찢어지시는 겁니다. 너무 답답. 그러나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막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간질발작 같은 것을 막 일으키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주 그냥 복합적인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이질어져버린,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그런데 직전에 이 아이의 아빠와 나눈 대화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 그렇죠. 우린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 능력이 행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가 능력의 유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유무가 능력의 유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능력이 부어지느냐 아니냐의 관건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와 예수님의 대화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망신살 톡톡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못 쫓아냈거든요. 아무리 달라붙어서 해도
서기관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타작을 당했고 그거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금 면목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인데, 똑같은 귀신인데 이걸 그냥 단번에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였을까? 그래서 사람들 다 사라진 다음 창피하니까 조용하게 됐을 때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여쭙는 거죠.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질문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왜 이게 극복이 도대체 안 되는 겁니까? 내 삶의 시험과 유혹과 중독 이것 좀 한번 내가 끊어내 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여기에 계속 매여가지고 제자리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예수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변화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까? 왜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예수님 이렇게 답답하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지요. 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야말로 능력을 행하는 이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약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요, 이 자연인의 본래적인 것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이고, 행동이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활성화될 수가 없고, 믿음이 활성화 안 되니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은 죽고 육성이 꿈틀대며 살아납니다. 날뛰어요. 그 기도를요 많이 하던 사람도, 이거 해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기도를 한 달만 딱 끊어보십시오. 쉬어보십시오. 당장 이 안에서 육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야,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야,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아,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왕년에 어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아까와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육성이 죽고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체계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믿음으로, 말이 신앙적으로, 행동이 믿음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원하시는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이 미국의 그 부흥사 중에 윌버 채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때 영국에 가셔가지고 집회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 숫자가 모였어요. 그 넓은 집회 장소에 그냥 덩그러니 얼마 안 있으니까 이게 분위기부터 벌써 깔아앉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화답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설교자에게 은혜가 화답이 안 되는 것만큼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완전히 설교자의 무덤과 같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진이 탁 빠져버리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설교 마치고 돌아와 자기 방에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는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런데 오늘 그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 그 하이드 선교사님이 와 계셨습니다. 어, 그래요?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누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분입니다. 뭐 선교사적으로 기념비적인 어떠한 업적을 남긴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요, 기도하는 하이드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분입니다.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분 옆에 가고 이분과 교제를 나누면 그 사람도 이 기도의 동료가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 오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번쩍 생각나기를, 내가 기도하는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내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셔오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1분이 지나도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2분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분이 지나도 4분과 5분이 지나도 여전히 침묵,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버 체프먼 목사님의 책에 보면 너무 조용하고 침묵이 계속돼서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10분쯤 됐을 때 이 기도하는 하이드 선교사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단 한 문장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10분 만에 끄집어낸 이 한마디, 근데 그 순간이 윌버 체프만 목사님에게 이 느낌이 오는데요, 그 방이 따뜻한 분위기로 갑자기 확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아, 여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영혼이 그 경외감에 압도를 당해버리니까 진동이 막 일어나기, 덜덜덜 떨리면서 막 온몸이 떨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 윌버 체프먼 목사님이 자기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게 점점 바뀌어가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삶이 변화를 받고, 심지어는요, 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을 하면 이 사람이요, 외모도 점점 바뀌어갑니다. 아주 그냥 날카롭고 그냥 찌를 것 같았던 사람이 부드럽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동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변화를 슬슬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 받는다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확, 사람들이 와,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내가 아니다,
집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신령한 교제를 나누니까 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모습,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에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한마디 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제가 전에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길 때 우리 동료 부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년부 담당자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어요 청년부에. 야, 저 사람은 저 타고난 청년 사역자다. 근데 이 말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발이 한 번이 말을 시작하면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열정이 또 있습니다. 나이도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 딱 아쉬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참 안 해요. 열심히 뛰고 막 하여튼 온갖 하여튼 다 하는데 기도를 참 안 해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요 그러면 씩 웃고는 바빠요 그러면서 또 그냥 하여튼 그 일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일이, 사역이 이게 자꾸 인간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후반부에 가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아예 목회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사모님도 그냥 무슨 개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하여튼 사업하면서 아예 그냥 사명을 다 저버렸던 그런 모습. 안타까웠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서로 간에 연락 끊긴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분입니다. 자기가 짐 싸들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반가운 모습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진짜 놀랬습니다. 아,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요, 좀. 농담처럼 얘기하면 바빠요 바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하여튼 뛰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쭉 밥 먹으면서 나누는데 말끝마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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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취조정이 이렇습니다. 사역 떠나고 목회 떠나고 사명자리 떠나가지고 완전히 방황하고 영적으로 파탄이 났을 때 미드바르 다바르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미드바르 다바르,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파탄 날 대로 파탄 난 그 심령 속에 이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선 안 되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가 체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미국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온 가족 데리고 약 1년 정도를 들어간 거예요. 기도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중보기도 모든 과정에 그냥 다 들어서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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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가 이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기도꾼이 됐습니다. 오늘날 요즘 말로 찐 기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단 내렸습니다. 나 이민생활 그만하고 이제 한국 가가지고 한국에서 기도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되겠다. 한국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사람이 저렇게 뒤집어지는구나, 그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내 삶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그 믿음을 통로삼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원리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아갈 수 없다. 기도할 때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 믿음을 통로삼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믿음의 유무가 능력의 유무입니다. 그럼 믿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유무가 믿음의 유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8장을 작사하기도 한 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인생이 아주 그냥 꼬이고 복잡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살 시도 여러 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이.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가지고는 258장도 이분이 작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 사탄은 가장 허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두려워 떤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탄은 가장 허약한 성도, 그래서 아유 저건 건들 필요도 없어, 제껴놨던 그 성도가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청사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45장이 중요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기도자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광규 선교사님이 쓰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도미니카 공화국의 제1호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25년 동안을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교회를 8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8개 교회 중에서 한 곳은 주일학교 학생만 1500명, 청년 450명, 장년 300명, 수천 명 교회가 된 거예요. 한국과 도미니카의 그 앞글자를 딴 한도 초중고등학교는 아주 그 나라에서 명문 학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도미니카는 어떤 나라냐면요, 허리케인이 시도 때도 없이 1년에 몇 번씩 훑고 지나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카리브 제도 안에 있는 그쪽이 많이 그게 하여튼 허리케인이 휩쓸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뭐 여름에 태풍, 이거는 뭐 하여튼 비교가 안 되는, 한 번 훑고 지나가면 완전 폐허가 다 되고 쑥대밭에 전쟁터 같고 사상자 엄청 나오고
여러분 지난번 우리 뭐 그쪽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플로리다도 그렇잖아요. 마이애미 쪽 뭐 그런데 한번 훑고 지나가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운명으로 여기고 할 수 없이 사는 거죠. 뭐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허리케인 오는 것을 뭐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이 최선교사님께서 기도 중에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을 받은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기도 중에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시대를 영적으로 지켜나갔듯이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믿는 사람 7,000명이 이 허리케인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도 중에 얻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그걸 위하여 기도 동역자들을 모집을 해요. 규합을 합니다. 처음 모였을 때 딱 7명 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7명이 70명이 되고 그 70명이 700명이 되고 그 700명이 나중에는 정말 7,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허리케인이 당연히 와야 하는데 그게 중간에 소멸돼버리거나 우리나라에 오던 태풍이 일본으로 이렇게 빠져서 가는 것처럼 다른 나라로 막 가기도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전역에 야, 그 최모 한국 선교사와 7,000명이 허리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허리케인이 안 온다? 이런 얘기가 술렁술렁 흐르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에이 우연의 일치겠지. 근데요 이게 한두 해면 몰라요. 그 이후에 쫙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종국에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서 이 기적은 기도의 능력이다, 아예 정부에서 그것을 선언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에서 기도 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기도 군대를, 기도 군대 세계 최초로. 여러분 어느 국가에서 기도 군대를 딱 세우는 거 보셨어요? 근데 그 기도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누구를 앉혔을까요? 이 최선교사님. 그리고는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공영방송에 정규 시간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시간씩을 기도의 시간으로 할애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는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팬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너무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면 그나마 마스크 쓰고 버티겠습니다만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사회와 국가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권고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계속 밀려오는 것이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는 것은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기도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우리 기쁨으로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늘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의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을 활성화시켜 줄 것이고 그 믿음 통하여 내가 나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믿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의 어깨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낙심되는 현실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주님은 내 안에 식어져 있던 나의 믿음을 일으켜 활성화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하시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나가는 자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